올해 케이블 TV 방송 대상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 수상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양 다큐와 예능, 드라마 등 케이블 채널 방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한 겁니다. 어린이와 음악 등 시청자 연령에 맞춘 기획 프로그램은 채널상과 작품상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채널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를 더해 지역 파트너와 우수 지자체상이 신설됐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수상 범위를 넓혀서 케이블 TV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특별히 지역성이 강화되도록 넓히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시상을 기점으로 해서 케이블 TV가 더 시청자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채널은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 대상을 수상한 대구 지역의 지방의회 의정운용공통경비 조례 공개는 기초의 업무 추진비 실태와 투명성을 꼼꼼히 지적해 지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의정운용 공통경비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요. 그래서 이 의정운용 공통경비를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에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미디어 시장 경쟁 속에 올해는 지역 채널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상식을 장식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